날씨 정말 실루마다.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나는 일진 생활을 청산한 뒤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여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 되었다. 나의 불같은 성격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맑고 온순해졌다. 네, 여보세요? 안젤라, 오늘 첫 출근이지? 아, 맞아요. 오늘 첫 출근이에요. 미소야, 이제 절대로 화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너 성격 고쳐주려고 아빠가 기도 엄청 한 거 알지? 아이, 그럼 알죠. 그래서 이름도 선한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래, 안젤라야.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알았지? 네. 과연 어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쳐야지. 어머, 그네? 어우, 양면. 아, 나 틴트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아, 틴트 저 챙기다니라. 제발 한 번만 빌려주라. 틴트래요. 아, 또 사라, 이거 얼마냐고. 나 그러고 싶은데. 용돈 다 썼단 말이야. 한 번만 빌려줘. 어우, 싫다. 책을 너무 좋은데? 한 번만 빌려줘. 싫다고, 다 빌려줄게. 얼마나 한다고. 제발 좀 빌려줘. 싫다고, 이거 어제 산 거라고. 진짜. 야, 정 틴트 쓰고 싶으면 저 앞에 천장 빌려. 야, 준자. 야, 준자. 살 말하네. 야, 이 집이야. 미안, 나 불렀어? 몇 번을 불러서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미안, 나 애니 보고 있어서 못 들었어. 야, 안준자, 너 틴트 좀 빌려줘. 언니가 금방 쓰고 내려줄게. 미안한데 내가 틴트를 안 써서. 너 들었어? 여자가 무슨 틴트를 안 써. 그러네, 입술 보니까 죽은 사람처럼 꼬였네. 그리고 넌 좀 관리 좀 해. 네 얼굴 보면은 건장한 사나이 같다. 미안. 야, 짤랑 언니 그 소식 들었나? 뭔 소식? 인간이 그만 언덕하더라고. 왜? 야, 우리 같은 일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뭐 버티기가 쉽겠나? 다른 학교 바닥하더라고. 어머, 그러면 쌤 없으니까 오늘 수업 안 하겠네? 아니, 쌤 없으면 언덕하는데. 뭐? 누구? 몰라, 잘 모르겠는데 뭐 되게 착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 하던데. 보나마나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랑 떨어질걸? 그치. 그나저나 우리 일장 성인 언제 오려나? 나 왔다! 짠다! 아! 야! 왜 이렇게 착하냐? 저게 너무 하기 싫다. 형은 내가 할게. 아! 짜증난 것들 안 보이게 좀 해놔줘. 내가 집을 한번 없애줄게. 일진여고 짱 당선인. 선이 언니. 야! 선이. 알겠어, 언니. 조심해. 야, 부장님. 너 왜 알아보는 거 알았어? 그럼 뭐였더라? 내가 신화에서 당선 오빠 보러 떠오라고 그랬잖아. 쌤 까먹어가지고. 뭐가 나와라. 근데 써니야, 그 당찬은 사람 별로라고 하던데 내가 말고도 알아보면 되나? 내가 해오라면 해와. 알겠어? 알겠어, 미안 써니. 그래. 써니야, 혹시 신하이고 석도 오빠는 관심 없어? 내가 석도 오빠랑 친해서 패미하는 사이인데. 석도? 알겠어, 언니. 오빠 내 거. 심하다. 심해. 진자야, 뭐하냐? 안녕 선이야. 나 근데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 오늘 너랑 처음 얘기해본단 말이야. 앞으로는 선이라고 불러. 알겠어, 언니. 뭐 봤어? 나 이거 애니메이션.
보고 있었어. 아, 재밌냐? 너는 애니 좋아하는구나. 이거 엄청 재밌지? 아니, 네 얼굴 보고 있는데? 여기가 맞나? 어? 얘들아 안녕? 샬롬 샬롬 써니야, 새로운 선생님 나와. 아니 완전 여리여리하고 약해 보이는데. 저기 얘들아, 여기가 1진여고 1방 맞니? 어느 거요? 아 그래? 여기 맞는 거 같은데? 그럼 여기 무슨 반이니? 여기 양양반 스카이드 반인데요? 저거 되게 재밌다. 나중에 나도 써먹어야지. 양념반, 프라이드반. 지금 선생님한테 장난친 거니? 아, 다 친해지자고 하는 소리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식당에 발을 올리고 얘기를 하다니. 아이고, 아, 내가 예의가 없었네. 얘들아, 발을 올리면 안 돼, 학생은. 그렇지. 그럼 이제 턱 올리고 얘기해도 되죠, 턱 올리고. 어떻게 기회가 선생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너희 깜짝 말고 있어. 응? 깜짝이야? 깜짝이야? 정교생이 원래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글쎄 몇 명인데? 1000명이에요! 그럼 다 결석한 거니? 결석이라뇨! 선생님 정말 선생님 보고 하시군요! 저희 4명을 뺀 나머지 996명은 자퇴했어요! 저 나쁜 상공주파 때문에요! 그래? 선생님이 아주 단단히 교육해야겠네. 네? 아,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제 말을 듣고도 과연 그런 말씀이 나오실까요? 먼저 상공주파의 우두머리 방선이에요! 먼저 방선이는 우리 지역은 물론 서울을 넘어 전국을 제패한 대한민국 희대의 일진이에요. 어머, 이걸 안 봤네? 평소에는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사절할까? 하지만 화가 나면 그녀의 필살기인 실수등이 번침을 사용한다고요. 제이! 그 한 번에 번침을 사 996명의 학생들이 학생을 잡혔어요. 귀엽네. 다음은 방선이의 오른팔인 찰랑이. 그 집에는 그냥 머리가 찰랑거려서 찰랑이에요. 방선이에게 오디오 기프티콘을 선물하면서 상공주파에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김장미. 김장미는 얼굴이 예뻐서 방선이가 상공주파에 스카우트제를 냈어요. 원래는 김장미가 부산 입장이었는데 방선이가 서울로 전화보라고 해서 다음날 짐을 싸서 바로 올라왔죠. 이 정도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재밌겠는데? 아, 선생님! 뭐가 재밌다는 거예요? 선생님 꼭 얼굴이 재밌다는 건가? 재밌다! 자, 다들 똑바로 앉고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소개하셨습니다! 박수 드리자! 선생님 이름은? 안젤리? 안젤리?
하고 안젤리나 졸리요? 너 선생님 이름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쌤. 아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역시 우리 써니가 쎄다니까. 그럼 내가 괜히 부산에서 써니다 서울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나와서 똑바로 읽어볼래? 아 귀찮은데. 아.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 네! 안! 젤! 리! 아! 젤리 먹고 싶다! 야, 얘들아, 왜 들었어? 젤리 먹을래? 얘가 끝까지 장난치네. 아이, 선생님 쌤! 제가 시험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야! 진짜! 어? 잠시만 눈 감아 주셔서 아멘. 야! 미쳤다! 뭐 하는 짓이야? 어? 네? 이게 선생님 이름으로 놀리고? 안경이 약간 좋다! 썰이 눈쪽 있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죽고 싶은 사람 어딨어요? 이게 또 장난했어? 더 선생님한테 장난치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주 해버린다. 응? 자, 알았지 선이야? 아 선이야, 시판지 일부 가야지. 네. 야 써니야, 쌤한테 쫄았나? 쫄았어 언니? 아 지우려고 했는데 지우개가 하나도 없네. 아무래도 선생님이 지우셔야 되겠는데요? 그래 선생님이 지울게. 어 지우개가 어딨지? 어머 여기 있네. 어, 선생님 이거 지우개가 아니라 밀대고인데요. 선생님은 원래 이걸로 지워. 삼공주를 잡아줄 귀인이 나타났어. 아 앞으로 나한테 까부는 친구들 있으면 이 밀대걸레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알겠죠? 예. 나는 까불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지 않겠다. 이 반에 학생이 몇 명인데 대단히 한 명밖에 안 나! 선생님, 저 선생님 너무 쎄고요. 어떡해. 아니, 최소리 찌출신인 것 같다. 얘들아, 이거 좀 알겠지? 자, 앞으로 잘 지내보자. 헬로, 헬로.